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이제 시즌 7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라이브 심리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듯이 그렇게 박수라 치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참 이 황심수 상담을 들을 때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 좀 놀라워요. 뭐가 놀라워요? 사연을 보내신 분들은 나름 심각하고 네. 자기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냈는데 네. 박사님 너무 막 유쾌하고 쉽게 이거를 유쾌하게 들려요? 저 상담이 유쾌하게 들린단 말이야? 제가 속을 얼마나 울고 있는지 저는 항상 웃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누군가의 고통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신단 말씀이시군요. 아니, 되게 그 고통이라기보다도 되게 간단한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삼라만상에 이치는 간단한 거예요. 이거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한다는 건 모르고 하는 짓이에요. 모르면 지가 모르니까 한마디가 더 나가는 거예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사연자분들이 얘기를 다 꿰뚫어보고 그렇죠. 이리 간지라고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참 깨끗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데 매일매일 그러지 못함이 참 비통할 뿐인데 오늘도 저의 아픔을 이렇게 깨우쳐주시는 그분은 누구세요? 네, 써니입니다. 써니, 내 마음은 크라우디하게 만드는 그분. 네, 그래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나요? 네, 오늘은 휴머니스트 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신의 강한 인정욕구를 고민하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저는 인정욕구가 강해서 사는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28년 동안 연애도 무탈하게 했고 연애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들은 헤어질 때쯤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고민을 안 털어놔? 힘든 일을 나한테 숨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해? 제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고민도 해결도 제가 해야 하는 건데 굳이 남친에게 짐을 줘야 하나? 싶었기에 철학, 인문학 책을 보거나 팟캐스트를 듣고 해답을 찾으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털어놓은 건데 저와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은 헤어질 때쯤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저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아버지,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가벼운 고민이냐 각색합니다. 늘 나이스한 모습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특히 주위 사람들은 저의 찌질한 모습이 아닌 멋진 모습만 보았으면 하고 고민 콤플렉스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도 동정심을 가지는 것도 싫습니다. 또한 뭔가 해결했을 때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남이 칭찬해줄 때 멋지다, 부럽다고 해줄 때 더 큰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찾아서 하는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지 헷갈린 적도 있었지만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고민도 털어놓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내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라고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 A가 말했습니다. 너는 인정욕구가 세고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정말 뜨끔했습니다. A는 저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맨얼굴을 드러내야 사이가 더 돈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에게 넌 몇 명에게 너의 콤플렉스, 즉 맨얼굴을 보여줄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서너 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답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요. 이렇듯 맨얼굴을 드러내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A 말대로 절친한 친구들에게 저의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니 제 뜻과 다르게 늘 나이스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니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제게 맨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구남친들이 헤어질 때 저런 말을 했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고민이 있더라도 혼자 앓으며 삭혔는데 결국 외로워진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 부모님에게는 맨얼굴을 드러내고 싶은데 지금껏 쌓아온 이미지를 망치게 될까봐 무섭기도 합니다. 가끔은 어차피 인간은 인정욕구가 강한데 28년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까?
이것도 이젠 편한데 하며 문제를 피하려고 했더니 A는 자기의 경험담을 풀어놓으며 친한 친구, 가족에게 매너 얼굴을 드러냈더니 이러한 좋은 점이 있더라. 그들이 더 나를 인정해주더라 하며 제가 가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느꼈던 감정, 고민을 A에게 말하면서 우는 제 모습을 보고 응어리가 있긴 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보니 외로움도 느끼고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맨얼굴을 드러내야겠다 싶어서 오래된 친구 두 명에게 저의 상담 사연과 WPI 결과를 요약해 말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요. 그리고 친구는 그러게 넌 늘 고민이 없냐고 묻는 입장이었지 한 번도 고민을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던 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늘 상담자, 조언자의 입장이었구나 깨닫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깊은 속내를 말해줬는데 가장 오래된 친구임에도 친구의 이런 사실은 몰랐구나. 맨 얼굴 드러내기 잘했다 싶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두어 번 했더니 속도 시원하고 왜 이렇게 해보랬는지 A의 마음이 이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저의 행동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고민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깨달은 게 있는데요. 주위에서는 저보고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고들 말합니다. 워낙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편이라 혹시나 오만하다는 표현을 돌려서 한 게 아닐까 의아하기도 했고요. 또 인정욕구가 강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화법입니다. 아버지도 WPI를 해봤는데 저와 유사한 그래프였고 저보다 훨씬 이성적인 편입니다. 제가 무언가 설명하면 꼭 다른 방면으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셨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토론도 자주 했습니다. 최근에 팟캐스트 중에 황심소를 듣는데 황상민 교수 알아요? 라고 말했을 때도 아버지께서는 엄밀히 말하면 전 대학 교수지 심리학자라고 해야 맞다고 하셨듯 정확하고 요즘 말하는 팩트폭력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서 인정력이 강해진 걸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후배나 친구들이 칭찬해 주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인간은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얼마 전 제 버킷리스트를 보니까 누군가의 롤모델 되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내가 남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구나 생각했고 실제로 학교 후배가 편지에 선배는 제 롤모델이에요 라고 해줬을 때 드디어 이렇다 이런 감정이 들면서 그렇다면 후배에게 더 멋진 모습만 보여줘야지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인정욕이라는 게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기에 꼭 고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행복, 즐거운 삶, 자아 실현, 사랑, 지식입니다. 네, 인정욕구 때문에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을 쭉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분 어떤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털어놓지 않고 그냥 잘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친구들 앞에서 네. 잘나 보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잘난 인간이에요. 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 들을 정도면 네. 그리고 진짜 잘났어요. 이 친구는요. 남들이 보기엔 똑똑하고 진짜 잘생겼고 또 능력있고 또 좋은 회사 다니고 28년 동안 연애도 못하라겠다 하면서 연애 경험이 많다. 캬,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느낄까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온 조윤선 전 장관 같은 사람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그 아마 28세 젊었을 때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런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줬을 거예요.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네요. 좋아요? 네? 멋있죠? 네. 그분들이 인정욕구가 이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건지도 알겠죠? 28살 때 고시라도 봐가지고 변호사가 됐다든지 뭐 의사가 됐다든지 공무원 일반 그냥 행정직 공무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기는 쉽지 않아요. 네, 대개는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뭐 나름대로 잘 나가는 회사에 전문적으로 있든지 하는 상황 정도까지 돼야지
아니면 뭐 대기업에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뭐 사원 28살이니까 이제 대리 아직은 못 달았겠네. 아니요, 대리도 달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24살에 입사를 했으면 4년차, 5년차면 벌써 대리 운운할 정도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이제 휴머니스트 성향하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높고 릴레이션이 높으신 분들은 상당히 젊었을 때도 자신만만하고 또 이 상당히 사교적인 것 같이 보이고 상당히 리더십 있는 듯하게 보이고 또 이런 분들이 집안 형편이 아주 나쁘거나 그러면 상당히 적극적인 자기 삶에 있어서 또순이 스타일을 보여요. 그렇지만 자기 어려운 거는 결코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는 언제든지 긍정적 사고를 지향하면서 좀 더 성공지향적인, 성취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집안 형편이 웬만큼 괜찮으면 상당히 자기 스타일과 고집이 뚜렷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나이스하게 대하고 하는데 그 나이스하게 대하는 게 결코 자기 스타일을 죽이면서 나이스하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예의 바로 깍듯하게 예의 찾으면서 해요. 미모가 받쳐주고요. 그리고 상당히 나름대로 품위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이 뚜렷하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걔 앞에만 서면 조금 자기 말을 하기가 조금 주저될 정도로 그래서 웬만큼 잘났다는 남자 아니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느낌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주로 어떤 남자친구냐면 지가 잘났다라고 하는 남자들은 이런 여성분의 남자친구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상하니까? 뭐 그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뭐 본인 남자도 잘났는데 왜 자존심 상해요? 반대로 생각을 해. 이 여자분이 남자한테 소위 말해서 호락호락하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오죽했으면 너는 왜 내한테 고민을 안 들었나? 힘든 일은 나한테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 에이야, 내가 니한테 니 고민을 이야기하기에는 니가 충분히 내 고민을 들어서 뭐 이해는 하겠어. 차마 속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직접 이야기는 못하겠죠. 그럼 남자친구는 왜 사귀니? 너는 나의 애한 장식? 근데 그러면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친이 이렇게 흔드는 건가요? 아니죠. 이분은 누구 문제도...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이 저희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인정 욕구라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 문제 정해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그건 알 필요 없어. 넌 내가 문제 정했어. 답 이야기해. 이분 진짜 문제가 뭐예요? 진짜 문제요? 네. 중요한 거는 네. 이분은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인정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연자분은 타인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군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연만 봐도 참 독특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항상 딜레마예요. 어느 조직에서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 조직에서 있는 것이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항상 사회적으로 상당히 번듯하게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박사가 되든지 이렇지 않고서는 항상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남들은 참 다 부러워하고 조금도 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얘는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그 불안한 거를 자기 스스로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표출을 해요. 꼭 안 해도 되는 걸 막 엄청나게 본인이 거기에 인볼브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끊임없이 자기한테 챌린지를 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챌린지는 진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떠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방심술을 이런 친구가 듣는 거는 진정한 자기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환경이나 이런 특성 가진 사람들이 항심술을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들으면 너무 뭐 치질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고 그게 왜 문제가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고민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친구는 진짜 고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디에 가나 질투의 대상이 될 위험성도 높아요. 근데 대놓고 이 사람 앞에서 너를 질투해 이렇게 못하죠. 왜냐면 질투를 표현하는 순간 진다는 느낌을 더 가지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은 참 보면 온갖 세상에 복은 다 가졌다라고 하고 재능은 다 가졌다 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 본인은 결코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친구가 한 명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친구예요? 그 친구 외모도 너무 훌륭하고 네.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아요. 그럼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도 멋져요. 그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하고 그럼요. 너무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인성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럼요. 아 진짜 좋아요 또. 네, 네 진짜 착해요. 네. 그리고 바르고 뭐 네. 하여튼 그런데 자기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럼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너도 문제가 있니? 이런 이야기 내 콤플렉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콤플렉스야 사랑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콤플렉스. 이야기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콤플렉스를 인정하고 수용할 만한 인간이 돼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인정할 그 허술소를 이렇게 딱 인정했으니까 수용하려고 보낸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항심술 인정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황 교수가 웃긴 인간이거든요. 아. 남들에게 충분히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 스스로 인정 욕구를 자신의 문제라고 정한 건 왜일까요?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보내주는 인정이 자기 기준에는 성에 차지 않아서일까요? 이분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알아요. 뭘? 인정 욕구가 아니라요. 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봐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통념적인 틀로서 자기를 봐주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통념적인 틀에서 특별하고 대단하고 잘났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그 통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멋있고 대단하고 잘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지를 본인도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하니까 본인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까다롭다 그러는데 까다롭다는 표현보다는 영어식 표현을 하면 피키예요. 피키예요. 상당히 독특해요. 그래서 그 독특한 게 튜닝이 되면 상당히 심오한 뭔가의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처럼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튜닝이 안 되면 뭐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은 참 역설적으로 사람들하고 참 잘 지내고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외로워요. 근데 이 친구 똑똑하니까 남들이 날 이렇게 봐주길 원하면 내가 그만큼의 어떤 성과를 내거나 뭐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지금 그 성과가 본인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얻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얻지를 못해서 지금 고민인 건가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이분의 근극적인 고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잘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더 잘나고 싶다고 그러면 나의 고민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패널의 멘트가 되는 거죠. 저래가지고 어떻게 패널을 해! 라고 지금 이분 들으면서 열받았어요. 편집해주세요. 아 이거 편집하지 마. 끝까지 남겨. 이분이 직접 열받아가지고 패널로 넣는다고 이제 할게. 그 정도 이해를 못하다니. 자기를 이렇게 봐주는 사람을 찾으면 그렇죠. 나를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 옛날에 우리 중국 고사 했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고 지금 그렇죠. 오이 오이 제니 오이 제니는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오이 어떤 순간에 그런 놀라운 이야 멋진 단어를 쓰네. 제가 그런 이미지였군요. 그럼 무슨 이미지인 줄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네. 어쨌든 이분은 그게 마치 인간의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고 욕망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인간은 인정 욕구가 강한데 본인이 28년 동안 이런 인정 욕구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아니시거든요. 본인이 28년 동안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인정받는 거로는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본인이 뭐로 어떤 사람을 인정받아야 되는지 본인이 인정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분이 상당히 약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전혀 언급을 안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수준이 안 됐거든요. 딱 보면 릴레이션 빵빵으로 높은데 네. 매뉴얼하고 셀프는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인이 진짜 썸씽 스페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통념 수준을 벗어나는 진짜 뭐 본인이 박사를 받았는데 난 박사 안 받을까? 뭐 이 정도든지 대학교수가 됐는데 나 대학교수 잘릴 거야 뭐 이런다든지 이 정도 수준까지 안 간 거야. 그 수준을 가기는 힘들겠네요. 아빠랑 이야기해봤자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도 이제 팩트 폭력을 본인한테도 벌써 썼죠. 너가 썸씽 스페셜로 인정을 받으려면 너의 필살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는 그만한 수련을 하지는 못했지 않니? 기껏해봤자 한 5년 한 걸 가지고 너가 인정을 받으려면 그거는 욕심이지. 아빠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에요? 너 분야에서 너가 인정을 받으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가 시집을 잘 가야 되나 너의 이름을 너가 만방에 내세우기에는 쉽지 않네. 아빠가 장관으로 진출을 하면 좀 되려나 이런 고민도 이제 하시게 되겠지. 갑자기 네. 아빠가 총장이 되면 너를 좀 옮겨주려나 이런 고민들이 이제 아빠와 딸의 대화 속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아빠가 대학 교수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이분이 썸씽 스페셜을 하시기는 쉽지 않겠네요.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였군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됐어야 만족했을까요? 되게 이 젊은 나이에 썸씽 스페셜로 더 특성을 보이고 또 휴머니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엔터프레니어십을 발휘해가지고 진짜 30대에 주크버그 맞죠? 그 사람만큼 뭐 새로운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무슨 재벌 부인처럼 뭐 재산이 많다고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아마 힘들겠죠. 아니면 본인이 책을 썼는데 뭐 책이 갑자기 100만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 주인공으로 본인을 포장을 하든지 그러면 아마 썸씽 스페셜로 지금 단계에서 더 뛰겠지만은 이 친구들은 기존의 통념에서 성공하고 남들한테 멋있게 보이는 틀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럼 이분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무슨 방법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스페셜한 거를 만들... 그런데 그 전에 본인이 지금 현재 본인이 잘났다고 믿는 거를 뛰어넘는 썸씽 스페셜 수준의 인정을 바라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인정할까요? 난 그 이야기를 이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무엇이 되었든 듣고 싶고 자신의 진짜 문제부터 수용할 생각이 있다면 라이브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은 해결이 안 된 채로 남게 되는 건가요? 자신의 진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과 자신이 원하는 발전에 다가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걸 다시금 알게 해주는 상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도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재용 씨가 대한민국 최고로 부자인 아들이라서 집안의 아들이라서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이재용 씨는요. 돈 문제 하나만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고민은 그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잊지 말아요. 더 그분의 고민이 골 때리는 건 돈 때문에 다 그 세상의 모든 고민에 다 인볼브 되는 아주 희한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네,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안 척하시는 그분은 누구세요? 네, 써니였습니다. 네, 써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네, 제니입니다. 네, 가끔 가다가 놀라운 발언도 해주시는 제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기획의 영정아, 윤다은, 편집의 박이라였습니다.